방금 답변한 거 아닌가요? 신자유주의 질문하실래요? 네. 아,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좀 간단하게 써내서 좀 추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예. 아, 저도 이제 그 노무현 정부랑 또 한나라당이 함께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재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국현 후보께서 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굉장히 분명하게 거셔서 좀 한번 이렇게 유심히 찾아봤는데요. 저는 약간 좀 찾아보면서 좀 모순된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FTA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노무현 정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적 방향이 FTA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던 것을 보더라도 이 한미 FTA를 통한 외부 충격 효과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 가속화란 말이 바로 정리해고랑 비정규심화 이런 내용들이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FTA 핵심이 바로 신자유주의이고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모순된 말이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문국현 후보께서 독일 메르켈 우파 그 정부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점이나 또는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참 좀 전체적으로 보는 이미지랑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저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유한 킴벌리 모델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하겠다 이제 주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IMF 시기 이후에 한 순수익이 8배 정도 성장하는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 그런 성과를 얻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유한 킴벌리 모델이 지난 몇 년간 1,350개 기업으로 확대가 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비정규직을 실제로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제로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런 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나 한국타이어 등에서 이런 유한 킴벌리 모델을 받아들였던 데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고 하중근 열사 같은 분을 죽기도 하셨고 한국타이어에서는 10여 명이나 가로사로 사망하기도 했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볼 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방안으로 문국현 후보께서는 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거를 핵심적 방향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정리해고를 시키고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가 없는 성장 시대라고 이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에 맡겨서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힘들다. 오히려 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로 강력하게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좀 다음 분은 좀 늦게 가도 되죠. 김 교수님. 네, 제가 그래도 조금 거기라 전화를 해주세요. 뭐 중요한 건데 일단 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은 아파트 값을 2천만 원에서 1,150만 원까지 낮춘 사람인데 그러세요? 전임 시장과 건설부 장관 손학규 지사 등이 수도권의 아파트 값을 1,000만 원 수준에서 2,000만 원까지 올렸는데 원가 공개하려니까 끝까지들 안 했잖아. 오세훈 시장은 저희와 시민사회에서 20년 동안 같이 활동한 사람이라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부패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가 공개를 한 겁니다. 원가 얼마입니까? 78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1,850만 원에 분양했던 게. 그럼 누가 1,100만 원을 떼어먹은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죠. 오세훈 씨가 어느 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옳고 그런 걸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준 겁니다. 왜 2천만 원, 1,800만 원을 지불하셔야 됩니까? 25평이면은 1천만 원씩 25평이면 2억 5천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고주의를 극복해야만 옳고 그런 걸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씨 잘못하는 거 있겠지만 집값 일단은 평당 700만 원, 800만 원 낮추고 원가를 공개하면서 78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거기다 땅값 제외하면은 500만 원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 저희가 말하는 반의 반값 아파트인데 그 방향으로 이 사회를 바로 잡아가는 것을
오히려 문제시 삼고 2천만 원에 분양했던 사람들을 찬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메르켈 일자리를 독일에서 수백만 개를 늘린 사람입니다. 무역흑자를 2,100억 달러나 늘렸고 중소기업 강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소기업을 죽여가는 나라고 대기업에 미쳐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인권운동만 내는 사람들도 대기업에 혼이 팔려가지고 중소기업이 이 정도 위치에 가도록 비정규직이 850만이 가도록 청년 실업이 200만이 되도록 뭘 했습니까? 메르켈이야말로 국민을 구해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국가를 구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바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은 사실을 국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바로 잘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모든 모델이 과로사를 10분의 1로 줄이고 한국타이어도 그 많던 과로사가 없는 회사로 바뀌고 황제철이 건전한 회사로 바뀌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게 다 저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또 협력회사에 17,000명이나 고용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된 것입니다. 10년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번에 바뀐 지난 5, 6년 동안 그걸 도입해서 어떻게 바뀌어갔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몇백 개 회사들이 한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나라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이 나라 교육의 지성은 뭘 하고 있었는가? 나라의 힘으로 수만 개 기업도 바꿀 수 있는데 뭘 하고 있는가? 책상에 앉아서 교조주의 논리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도 인건비 줄이기 경쟁을 하는 게 문제지 지금 경쟁력은 직장과 가정과 사회의 균형을 통해서 사람을 지식 근로자로 바꿔서 연간 근무를 1,800시간까지 가게 하면서도 생산성을 새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우리보다 120배나 큰 세계 시장으로 나가자는 것을 왜 우리는 거부하고 인건비 낮추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왜 비정규직 850만 원을 늘린 사람을 좋아합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FTA 전 세계 15개 권역과 지금 맞아가는 중에서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네 개 권역과는 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 12번째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에 신속 결정권을 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을 위한 무비자 또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북 유화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FTA를 체결하는데 정치 외교적 어떤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 외교적 배려는 성공했지만 국민을 불안하게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FTA는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나 외교적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미국에서 저는 비준 안 되리라고 보지만 내년 6월에 미국이 비준을 할 거냐 말 거냐 정하겠지만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부가 다른 것을 보고 실수한 점, 농촌을 버리려고 한 점들 그리고 개성공단을 포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을 장애할 수 있는 원산지 이 규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별도 논의를 하게 한 점들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가 실제는 그렇게 제소 안 할지 모르지만 제소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권한을 갖게 한 것들 이런 독소조항을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이냐 그리고 혜택받는 업체들이 지금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혜택받는 기업과 산업들 보러 피해받는 산업에 대해서 몇 조를 내놓을 거냐 몇십 조를 내놓을 것이냐 그 빅딜을 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지 그리고 비준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안 가면 내년 6월 전에 비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옳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반 이상은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제가 나오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FTA는 전 세계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FTA를 어떻게 잘 처리했느냐 못 처리했느냐가 문제지 FTA 자체가 신자유주의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자는 사람이 없어진 자본과 기계만 남아있는 사회거든요. 이 FTA하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네 국민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말하고 자기네 국가의 미래 세력에게 실업만을 안겨준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데나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에 공범자가 되고 있는 이 사회는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신자유주의 개념은 삶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람을 해고하는 것을 무한정 자유를 갖게 되는 이런 사고들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하고 이런 국제 외교 관계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 살리기 운동은 저는 몇십 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살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또 정부 보러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섬유업종은 지금 좋아서 이 FTA 때문에 좋아서 자기네들이 200만, 300만 고용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별 상황 어떻게 하면 좋아할 거냐 수혜자와 피해자를 좋아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YK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 세계 표준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한 만 개 기업을 갖다 놓으시고 보면 다 저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한국타이어도 결국은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의 수백 개 기업이 저의 권유에 의해서 도입을 해서 다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채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국회의원 후보는 내가 대통령 안 해도 될 만큼